남편도 입장 바꿔서 다른 집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냥 그 집은 그랬대더라라고 얘기했는데 남편분이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 집 가서 살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아주 예 집에 들어오기 싫더라고요.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그냥 더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억울하고. 네. 근데 하물며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남의 집 아들도 아니고 남의 집 딸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누나와 여동생, 심지어 여동생한테까지 비교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지? 저 이런 아는 분도 아들 셋인데 누구누구 동생으로 불렸대. 학교 다니는 동안. 근데 형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본인이 첫째가 된 거죠. 네. 근데 그다음에는 잘난 셋째 동생 때문에 누구누구 형.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서 인생 역전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낀 사람들이 겪는 고충이 있어요. 예. 저도 늘 항상 형섭이 동생이었어요. 나는 승현이란 이름은 없었어요. 네. 근데 또 연구에 의하면요. 이렇게 셋 중에 둘째로 태어난 사람이 좀 더 진취적이고 그리고 좀 더 사회성이 좋고 네. 또 어려움을 잘 겪어 나간다고도 합니다. 정말요. 네. 네. 선생님 일단 부모님이 이제 뭐 이미 받은 상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든 여기서 극복을 하고 회복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통화에서 그 어머니 얼굴을 뵈니까요. 네. 정말 절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신 정말 원하는 게 우리 아이 마음을 좀 어떻게 돌려줄까요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요. 부모님이 사랑해도 잘못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도. 네. 아, 그럼요. 부모가 어디 그럼요. 완벽한 사람입니까? 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 방법이 잘못됐었다고 진심으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분발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만 네. 너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고 네가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미안하다. 우린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다. 네.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아이들은요. 다 달라요. 네, 아이들 장단점 다 다른데요. 일단 장점도 찾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는 공부, 야물딱지게 하는 거 이거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가장 약한 면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자기는 환영받는 존재고 인정받는 존재니까 밖에서 자꾸 존재감을 찾고 다른 데 가서 웰컴 하는데 집에 오면 너는 이거 왜 이렇게 어질렀니? 너는 왜 이렇게 시간을 못 지키니? 너는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 그러니까 가장 본인한테는 어려운 점을 자꾸 부각하게 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좋은 점 많을 거예요. 이 아들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냐오냐님께서는요. 네. 아직 사춘기이긴 하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엄마와 그 같이 당일치기 여행 추천한다고 하셨고요. 사랑이님 역시 아빠하고 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과 둘째만이 특별히 갖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딸을 싹 불러내서 야 니네 누나들은 원래 자기 거 잘 챙겨 먹잖아. 이렇게 나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이래서 그 자녀가 많을 때는요. 간슬게. 그러니까 첫째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제일 좋아해. 둘째는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제일 좋아한다. 나한테 계속 말해줬는데 이렇게 느끼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셔야 돼요. 네. 아니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중간에 낀 그 여자아이가 그 얘기하잖아요. 왜 언니는 큰애라고 계란 후라이 주고 맞아요. 막내는 아들이라고 계란. 나도 계란 후라이 좋아하거든. 그 얘기도. 통닭 놔준 건데 왜 날, 딸은 언니하고 동생 주고 왜 나는 그러니까. 날개만 주는데! 그만 써! 네. 그만 써! 저 그거 볼 때 막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눈물을 해주마. 어떻게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내가 먹을게. 부모가 좋은 거 먼저 먹자. 안 돼! 내가 먼저 해결할게. 그냥 두 마리 사주세요. 아니야. 근데 저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어쨌든 간에 닭다리를 만약에 닭을 두 마리를 못 시켜서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아빠랑 엄마가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차라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들은 먹을 기회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아니니까 때로는 싸울 거면 그래 엄마 아빠도 잘 먹고 건강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네가 최고다가 아니라 소중하다. 소중하다. 엄마한테 있어서는 네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닭살 돋아도 하셔야 됩니다. 닭살 돋아도 닭살 뜯어먹으면서. 네. 닭살이 말씀드린 거 너무 완전히 극동감하는데 정말 사람이 재미를 찾는 동물이잖아요. 정말 재미있고 그러니까 즐기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번 사연 주인공도 사실은
우리 친구가, 남자친구가 집에다가 재미를 둘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죠. 바깥에서 재미를 두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집에서 재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정말 화목한 가정 만들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또 바꾸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뭐라고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렇게 해요. 어색해요. 네, 어색하고. 그리고 또 부모들은 마음이 급해요. 이 단 한 번에 이렇게 노력한 걸로 아이가 금방 바뀌기를 바래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아이가 뭐 솔직히 마음에 좀 그 상처 비슷하게 본인은 네. 그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 받은 시간이 길면 또 그만큼의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네. 저 지금 어머님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거의 작가 수준이에요. 지금 이보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잘하는 아이에게는 칭찬을, 잘 못하는 아이에게는 격려를 해주면 어떨까요? 똑같은 말인데 정말 한 끗 차이인데 네. 칭찬과 격려가 이렇게 들어가면 네. 모든 아이들이 다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책이 있어요. 중간 자녀들의 저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책이 나올 정도인데 이 책을 쓰신 캐트린 슈만이라는 분이 1787년 이후 미국 대통령의 52%가 집안에서 중간 자녀였다.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 자녀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인내심이 많고 좋은 협상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정말로 그 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좀 참아내고 네. 입장을 이해하는 맞아요. 아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겪은 만큼 사실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잘 안 챙겨주니까 내가 인생을 알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맞아요. 이러면서 약간 도전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서 훨씬 더 아이들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면이 많다고들 합니다. 네.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뭐든지 다 인생의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났을 때 뭔가 그럼요. 열매가 생긴 거잖아요. 길게 봐야 돼요. 누가 나에게 더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럼. 네.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야. 네. 공부를 먹고 사는 사람 몇 프로 안 됩니다. 네. 어머님 지금 듣고 계시나요? 네. 어머님 이거 지금 그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도 잘 들어주셔야 되는 네.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큰아이와 작은아이보다 이 둘째 아들한테 어머님이 정말 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아이의 마음을 좀 보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댓글 읽고 싶은 거 있으셨죠? 선생님 아들 네. 셋 중에 둘째가 모든 면이 늦어요. 모든 아주 작은 것도 혼자서 이룰 거에 칭찬을 가득해 주고 계시다고. 아유, 그럼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네. 느릴수록 더 칭찬 많이 해주시면 되죠. 저 박원경 님은요. 네. 소중하다. 그 말씀에 눈물이 갑자기 핑 돌아요. 네.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다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자, 어머님의 고민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어머님 얼굴이 아까는 좀 굉장히 어두워 보이셨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내일 당장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 하지만 조금 노력하시다 보면 어머님 얼굴에도 정말 햇살 같은 미소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이브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토크 부모. 네, 라이브 토크 부모 월요일 속 터져도 내 자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와, 여러분들의 댓글 때문에 정말 저희 방송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머님들이 어쩜 이렇게 삶의 지혜를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남겨주시는지 댓글 하나하나 정말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나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 아닌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진짜 위로가 네. 돼요. 아니 네. 그런데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요. 사실은 이게 SNS로 되다 보니까 젊은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네. 제 주변에는 지금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고 계시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이고 나도 댓글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혹시 따님들께서 네. 어머님이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댓글 좀 이렇게 댓글창 하실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좀 EBSP는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뭐 그래도 다들 써주시는데 네. 댓글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네, 뭐예요? 아 이분들 어머님들도 상당히 고수구나 이제. 그럼요. 네, 고수구나. 그리고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댓글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네. 아니 종철 씨가 요즘 그렇게 집에서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제가 또 대화를 많이 한다고. 아 네. 부모를 하면서부터 집안에서 대화를 이렇게 한다고 네. 너무 좋아요 집에서. 사실은 이게 뭐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용으로 쓰고 싶은 멘트들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참 좋아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댓글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공감톡톡 네모로 말해요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네. 정종철 씨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위기의 남매들은 네모다. 위기의 남매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남매도 남녀잖아요. 네. 아빠도 남녀라면 아빠 엄마도 아빠 엄마가 하는 거 서로 사랑하고 네. 서로 아끼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타협하고 네.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네요. 자녀들이 그걸 또 그대로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이 컸다. 베지션에서 막 머리를 막 뜯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정말 이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침에 와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재보면서도 고민하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지 씨의 긴장감이 크네요. 네. 예. 위기의 남매는 관심이다. 관심이다. 관심을 그때부터 기울여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잘 부모 울타리에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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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웠잖아요. 하지마가 아니고 안 돼. 네. 채널 돌리시는 거 안 돼. 아, 근데 안 돼 하는데 내가 뜨끔뜨끔거리고 하다 네. 너무 평생을 들어온 말이라서 그래요.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자, 오은영 선생님. 네, 저는 위기의 남매는 인생 연습이다. 네. 네, 우리 삶은 늘 대인관계를 통해서 많은 행복과 또 고통도 느끼는데요. 네. 사람이 서로 친해지고 친해지는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 극복해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연습하는 거다. 네. 네. 저도 준비했습니다. 맨 마지막 네. 부담스럽게. 위기의 남매들은? 아니, 하다 보면 다 없어져서 제가 진짜 집에서 많이 고민하고 왔는데요. 네. 위기의 남매들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위기의 남매들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기회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있네요. 아, 네. 정말 진짜 제가 요즘 책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네모를 채워야 네. 되니까요. 많이 준비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잘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가 내 아이들이 싸울 때 어휴, 내가 속 터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마가 아니고,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오리지널로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네. 한번 해주세요. 안 되는 거야. 네, 내일 오리지널입니다. 안 좋아하네요.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좋나요? 안 좋나요? 하지 말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아, 네. 눈빛으로. 네. 네. 자, 라이브 토크 부모 속 터져도 내 자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 나눴던 댓글창 이제는 닫아야 될 시간이 됐는데 함께 외쳐주세요. 닫혀라 댓글창! 네. 자, 오늘도 풍성한 대화를 이끌어주신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도 속 터지는 부모님들의 어떤 고민 상담 네. 저희들이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같이 나눠요. 그렇죠. 입에서 부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주철 씨가 네. 이뻐지고 있어요. 아, 예, 그래요? 네. 내 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빛내주고 있어요. 네. 자, 내일은요, 특강 부모 필살기가 방송됩니다. 내일의 주제는요, 어른에게 배운 허세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강의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도 역시 정말 엄청난 흡입력을 자랑하는 강사분이 오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본방 사수를 해 주셔야지만 이 라이브 토크 부모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로 인해서 저희 라이브 토크 부모가 정말 이 한 시간을 잘 꾸며나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요? 다둥다땡님이 네네. 아이들을 위해서 간세게 다 내줘야 되겠어요. 아니,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간하고 쓸개가 이렇게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님들 마음 좀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JLoveJY님 정말 이 방송 짱짱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짱짱입니다. 네. 자, 진짜 부모 이거 하면서 내가 진짜 부모 된 거야. 그렇죠. 너무 행복해요. 네. 저는 정말 이 라이프 토크 부모뿐만 아니라 60분 부모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운영 선생님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 또 월요일에 운영 선생님 만나뵙고요. 또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따라따라 안 되는 거야.